네, 이분은 연이은 논란으로 최근 그 연예계 금쪽이가 된 분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예능 프로그램 특집에 출연하면서 좀 얼굴을 알리게 됐어요. 2015년 M본부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편에서 이 박명수 씨 팀의 작곡가로 등장해서 이름을 알리게 된 가수 겸 작곡가 유재한 씨입니다. 근데 저는 유재한 씨 사실 굉장히 친했어요. 지금은 연락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저희 결혼식에 그 축가도 불러 주시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 곡을 쓸 때도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인연이 많은데 최근에 이 유재한 씨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. 이 SNS 세상에 이제 비밀은 없어요. 지난 4월 24일에 한 SNS에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연예인 유모 씨 작곡사기를 고발합니다.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병원 간다, 사고 났다,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면서 2년째 아무 곡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. 이후에 식비까지 빌려줘서 총 153만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이 해당 폭로 글에는 대화 상대가 유재환 작곡가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유재환 씨가 어머니 병세로 인해서 곡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이 사과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네, 저 대화와 또 폭로된 내용을 보면은 유재환 씨와 A 씨 사이에 약속했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. 자, 문제는 이제 피해자 A 씨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글이 올라온 직후에 너도 나도 유재환 씨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2, 제3의 피해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유재환 씨의 소위 작곡비 먹튀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이 방 약 130여 명이 모여 있어요. 그런데 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까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적어도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진짜 피해액이 수억 원이면 이 금액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? 일단 유재환 씨가 지난 2022년 3월입니다. 자신의 SNS에 남녀노소 곡비 없이 곡 드립니다. 예능만 하다가 이젠 음악 활동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다짐했어요. 라는 게시글을 올렸어요. 봤어요. 근데 저도 이거 보고 재능 기부를 하려나 보다라고 저도 굉장히 반가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유재환 씨는 이 글을 올린 당시에 재능 기부 작곡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1기, 2기, 3기 등으로 신청자를 나눠서 인원을 모집했다라고 알렸습니다. 네, 근데 분명히 곡비를 안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수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? 이게 취지는 정말 좋죠. 말 그대로 재능 기부니까요. 그런데 이 유재한 씨의 프로젝트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글을 자세히 보면요. 하단에 아주 작게 제작, 진행 비용은 곡마다 상이하게 추가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. 사실 무료는 아닌 것이죠. 그래서 이 피해자가 유재한 씨가 이 과거에 나눈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곡은 진심으로 무료긴 하다. 그런데 세션, 녹음, 믹싱, 이 마스터링에 들어가는 13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는 이 요구를 유재한 씨가 먼저 했습니다. 문자를 보면 그렇죠. 네. 아마도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라는 것이 이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보통 본인들한테 조금 불리한 얘기는 글씨가 작아집니다. 좋은 얘기 다 써놓고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럴 수 있음,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게 들어가는데 혹은 2.5배속으로 돌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렇죠. 참고해서. 아무래도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곡은 무료라는 게 미끼 상품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거든 그렇죠. 네.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유재환 씨도 일단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시인을 했어요. 먼저 음악 프로젝트에 관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곡 작업은 진행이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연락을 피하게 됐다. 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인데 정말로 마무리만 안 된 거라면 중간중간에 그분들에게 좀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셨다거나 하면은 좀 그분들도 기다려 주시지 않았을까? 그 생각이 들어요. 네,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자, 유재환 씨가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뒤이어서 작곡비 편취하는 또 다른 국면,
비교도 할 수 없는 강도 높은 폭로가 나왔다는 게 또 이슈가 됐죠. 맞아요. 사실 저는 이 작곡비 편취 논란보다 이 논란이 훨씬 더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바로 성희롱, 성추행과 관련된 폭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. 이 유재한 씨 사과문이 올라오고 이 사흘 후인 4월 29일에 이 작곡 사기에 이어서 여러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. 이 한 매체에서 유재한 씨에게 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피해자 B 씨의 주장을 실은 기사를 냈어요. 유재한 씨가 B 씨에게 나는 성적 파트너로 오래 지낸 경우도 많았다. 외설적인 이야기도 가능하다. 라는 문자를 남겼어요. 성적인 그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문자인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B 씨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여러 여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근데 이 논란 직전에 유재환 씨가 결혼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가 대략 언제인 건가요? 말씀하신 대로 이 작곡사기 폭로글이 올라오기 하루 전 유재환 씨는 자신의 SNS에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서 작곡가로 활동 중인 예비 신부를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 B 씨와 외설적인 메시지를 나눈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불과 결혼 발표 4개월 전이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피해자 B 씨가 그 시기 유재환 씨를 직접 만났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 그런데 유재환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B 씨가 그럼 나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은 뭐냐라고 따졌더니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재환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발표한 상대는 여자친구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. 그리고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여친인 척 오히려 해준 이 사람은 나의 배다른 동생이다. 즉 내가 결혼 상대가 아닌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배다른 동생이 여자친구인 척 해준 거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거죠. 그럼 그분이 진짜 실제로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? 이복 동생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본인이 결혼한다고 밝혔던 여자친구입니다. 이 분은 여자친구가 맞고 이복 동생은 아예 그런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. 유재한 씨가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. 이복 동생 이 거짓으로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. 이복 동생이란 말을 써서 가족을 욕보이고 절 좋아해 주셨던 분들과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일단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.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무엇보다 왜냐 최근까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웃으며 연락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. 여전히 피해자들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그런데 또 작곡비 편취 또 성추행 의혹이어서 이번엔 음원 돌려막기 의혹까지 나오게 됐습니다.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? 지난 5월 8일에 보도가 됐었던 내용인데요. 이 유재환 씨가 작곡비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C 씨 그리고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이 이명주 씨에게 음원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제 원래 곡을 그 처음에 정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한테 가는 건 맞거든요. 왜냐하면 선택받기 전에는. 근데 내가 이 곡을 만약에 앨범 발표를 했다. 그 이후에 이게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갔다. 이러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 뭐 누구에게 이제 선택이 되고 작곡료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거예요. 그걸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 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자, 이 내용이 좀 복잡해요.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, 이 피해자 C 씨가 2022년 3월 유재환 씨에게 작곡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쓴 가사 3개와 함께 1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. 즉 가사는 내가 썼으니까 여기에 곡을 붙여주세요 한 거죠. 그래서 유재환 씨가 C 씨에게 붉은 실이라는 곡을 만들어 보냈다고 해요. 자, 두 번째 상황입니다. C 씨는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. 그래서 꽃 한 송이라는 곡까지 받게 됩니다. 일단 이때까지 260만 원이 넘어갔어요. 세 번째입니다. 그러자 이번엔 유재환 씨가 C 씨에게 정규 앨범을 제안을 합니다. 정규 앨범은 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. 네. 추가 금액으로 1,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추가 금액을 더 전달하면서 총 1,260만 원 정도가 유재환 씨에게 보내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C 씨에게 만들어 전달됐던 붉은 실과 꽃 한 송이라는 곡이 그 시기에 가수 이명주 씨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거죠. 이 배경을 모르고 있는 이명주 씨는요. 2022년 11월에 발매한 정규 8집 앨범에 이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올렸습니다.
흰 물에 낙엽을 띄워 그대에게 내 맘을 전해. 그리고 유재환 씨에게 87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양쪽에 돈을 다 받았다는 거죠. 한쪽에 돈을 받고 그럼. 판 순간부터 나머지 쪽엔 돈을 받지 말고 아 팔렸습니다 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팔고 이걸 알리지도 않았다.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. 중요한 건 이 CC에게도 이 유재환 씨가 음원 돌려막기를 여러 명에게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곡을 정말 여러 명에게 나눠줬는데 또 다른 피해자 D 씨가 나옵니다. 이 D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. 유재환 씨에게 받은 음원을 발매를 했대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곡이 바로 유재환 씨가 작곡한 셀럽파이브의 곡이었습니다. 그럼 너무 유명한 곡인 그쵸? 거잖아요.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정말 착하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? 근데 유재환 씨가 그 지난번 저희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해 보이고 또 노모와 지금 둘 단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거나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알려줄 사람이 누구라도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죠. 여러모로 참 답답해요. 예. 사실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의혹들도 좀 풀기가 쉽지 않은데 유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들이 걸려 있는 만큼 진실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하루빨리 이 일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